유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84회차 서기부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 10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8권 33페이지 들어갈 차례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는데요. 자, 포살 소작복덕이요 불이 자기 의제이일제 중생 고헌불수복덕이라나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고요. 지금 반야심경을 배우는데 왜 여러분들 불법을 배울까요? 뭐 때문에 배워? 반야심경 외우고 쓰고 읽고 그러려고 배우나요? 불교법 왜 배우는데? 사성제 팔정도 외우려고 배워요? 삼막수행은 개정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배우나? 왜 배우지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어. 거기에 대한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아직 중생이구만. 공덕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 공덕을 바라는 그 마음이 탐욕심이야. 여러분 신랑들한테 음식 맛있는 거 해놓고 맛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잘 먹나 못 먹나 들여다보면 그건 중생이야. 그 자체가 탐욕심이야. 신랑한테 좋은 소리 해주고 내가 존경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그 탐욕심이야. 그 자체가. 중생은 공덕을 바라지만 불법을 배우는 수행자는 바른 불자는 뭐예요? 공덕을 바라지 않아. 자식을 키워도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저는 60이 넘어가면 노인으로 쓰대. 노인 60대 70대 노인으로 쓰대.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아, 그럼 나도 노인이요? 하고서는 깜짝 놀란 게 나는 아직 새파란 이팔 청춘인데 요즘 노인들이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자식들을 키웠으니까 자식들한테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뭐예요? 아,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지 하는 쪽이 많은데 형편이 힘든 사람은 내가 쎄빠지게 고생을 해서 키웠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보상심리.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에 지은 바 복덕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다. 뜻이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는데 있음으로 인해서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느니라 라고 해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데 편하려고 하는 근본 바탕에는 뭐예요? 바램이 없어야 돼. 무심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당연히 내 할 도리는 하되
거기에 상응한 어떤 공덕이나 바램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의 근원이 돼. 그럼 내가 편하려고 불법을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막이 뭐다, 사성대팔정도가 뭐다, 읽는 것으로 끝이 나선 아니 돼.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의 삶에, 내 가정의 삶에, 내 주변의 삶에 어떻게 돼요? 실행을 해야지요. 배운 대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이치 속에는 공덕이 있다, 없다? 없다. 공안인데 공덕이 어디 있어? 공안 이치를 깨치면 업장이 있다, 없다? 자, 오늘은 반야심경의 해설을 들어봅니다. 반야심경의 뜻을 알려고 우리가 여태 모여요. 오프닝 공부를 했어. 여태까지 반야심경 지금 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 9번째 시간까지는 바로 반야심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뭐예요? 전야제였어. 이제 메인 게임으로 들어가. 반야심경은 저 언덕을 건너는 도리를 밝힌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요. 위대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다. 성공적인 인생으로의 삶에 대한 완성이요. 모든 고난과 불행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진정으로 평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위대한 지혜로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과 행복의 삶을 이루는 지혜의 완성이다. 힘든 사람이 즐거워지는 거고요. 고통받는 사람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고, 걱정, 근심, 번뇌가 있는 사람이 걱정, 근심, 번뇌를 떨구는 거예요. 또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고, 결국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의 세계에서 평안한 세계로. 얘기를 했지요. 전부 인도에서는 평지인데 장마가 지면 물이 차서 다 잘못되니까 언덕 위로 올라가면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는 이 경지를 우리는 피안이다 또는 도피안이다. 건너게 돼. 차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비가 오면 우중의 여건을 건너서 언덕 위로 올라가니까 비가 아무리 와도 다리 뻗고 잘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하게. 이것이 피안이야. 바꿔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걱정, 근심, 이런 것을 없애는 법을 터득을 하면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이 온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면 걱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러한 반야심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서론, 본론, 결론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큰 원본이다라고 해서 광본 반야심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서론, 결론은 다 생략해버리고 본론 부분만 집약해서 중점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는 약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읽고 있는 268글자 또는 마하자를 넣어서 270글자의 반야심경은 광본일까요? 약본일까요? 요건 약본이에요. 약본. 중국 현장 법사의 번역문으로 약본 반야심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의 원래 명칭을 보면 자, 원래 명칭이 뭐예요? 원래는 반야바라밀다 심경이에요. 반야 바라밀다 심경.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줄여서 우리는 반야심경 또는 줄여서 심경이다. 후세에 이 경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마하자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마하자가 없을 때 268글자고 마하자를 집어넣으니까 270글자인데 결국은 마하는 반야심경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글이다.
그러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마하는 크다, 수승하다, 많다,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그런 상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상태. 자, 그러면 바로 뭐예요? 원래는 반야인데,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마하는 뭐를 수식을 했어요? 마하는 반야를 수식한 거예요. 지혜를 수식한 거예요. 지혜를 대단한 지혜 이렇게 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량 없는 수승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하고 한량이 없는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흔히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날 일자 위에 알지자, 알지자 밑에 날일,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 해를 우리는 광명변조, 법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법의 이치를 아는 거. 이 법의 이치가 뭐냐?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하다 하는 지혜. 오온이 공한 지혜를 우리는 달리 반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야나, 지혜, 명, 해. 법의 실다운 이치를 깨달은 최상의 지혜, 현명함이나 지식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모습에 대한 눈뜸, 꿈속의 몸부림이 현실이 아니고 이불 속에 누워있는 모습이 현실임을 깨닫는 것. 자,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이고 이불 속에 넣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는 다 있지 않아요. 무엇이 꿈인지, 무엇이 현실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는 것이 다 꿈이고,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놓고 보면 아무것도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맛도 없는 자체가 우리의 본체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다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깬 지혜,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반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반야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이고 인생의 작은 것에서부터 경제, 사회, 정치, 노사 문제까지 전부 다 뭐예요? 다 꿈이야, 꿈. 그러니까 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욕했어. 그걸 가지고 너 꿈에 나한테 왜 욕했냐고 그 사람 쫓아가서 싸움하는 거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서도 뭐예요? 각기 나름대로는 엄청 뭐예요? 똑똑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미개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자기의 모자 밑이라고 그랬어요. 반야는 자,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고 빌려줄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대신 제가 지혜를 빌려주면 제가 그동안의 본책과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빌려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뺏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지혜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어요. 빌려줄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도구여요. 그럼 여러분들 남한테 빌릴 수 없으니까 천상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터득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허당이요, 허당.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괜히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잘 살고 행복할 만한 지혜와 원인을 만들어서 그래요? 그럼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한다는 건 거꾸로 놓고 보면 뭐예요? 나는 엄청 바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느냐고요. 자기 스스로 안 해놓고 뭘 누구를 탓하고.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귀, 권력, 명예, 재물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귀, 명예, 권력을 못 갖는 것은 팔자가 나빠서 그래요, 재수가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질 만한 원인의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신랑 탓할 거 있어요? 세상 탓할 거 있어요? 탓하려면 누구를 해야 돼요? 맨날 죽비 가지고 자기 머리통이나 치라고.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깨닫는 일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해탈을 성취하는 유일한 법이다. 삼세 재불의 정각을 이루고 이게 바로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삼세 재불. 삼세 재불은 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지혜란 말이에요. 보살은 열반을 얻고 중생은 당면한 문제와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한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요? 지혜예요. 반야의 지혜. 그래서 반야심경은 뭐예요? 결국은 지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루 수승할 수 없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심경, 마음의 말씀, 핵심적인 부처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라밀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피 아니에요. 도. 결국 뭐예요? 지혜로. 피안으로 가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달리 도 무극이라고 그래. 극이 없어. 선종도 고행도 아니에요. 중도의 도기 때문에 극이 없어. 양극이 없어. 그래서 무극이야. 또한 뭐예요? 모든 매사가 다 구경열반이야. 원만여의해. 그래서 사구경이라고 해요. 이런 이치로 저 언덕을 건너간다. 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요?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 세계로 가는 걸 뜻하지요. 그래서 지혜의 열쇠로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근데 도피안이 여러분들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이것도 몇 아승직업 건너가야 있을까요?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있다가 밥 먹으면 극락으로 가는 기야. 돈이 한 푼도 없어. 근데 돈이 주머니에 생긴 뭐요? 열반락을 얻어. 근데 돈은 어떻게 돼? 남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길 빌면은 그건 뭐요? 무속짓이고. 그건 어거지로 할수 없으니까 뭘 바꾸면 돼?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뭐해? 내가 없애면 편안해지지요. 내 마음을 다스려 없애면 그게 지혜여요. 상대나 주변이나 어떤 여건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해서 고통을 받는 건 그건 어리석은 중생의 짓거리고 그런 생각을 내 스스로 눈기 코 입 몸뜻을 다스려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 나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혹 그러잖아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신랑이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서 끌탕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자식이나 신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중생. 바라는 마음을 없애서 나를 다스린 뭐요? 부처. 아주 간단해요. 근데 자기를 다스리려고 안 하고 누구를 다스리려고 그래? 흔히 얼마나 참 바보들의 집합소예요. 심지어 그런 거 가르치는 절에 가서 동상들한테까지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고, 우리 자식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돈 벌게 해주고, 결혼시켜. 그게 전부 뭐예요? 바보들의 대행진이죠. 그래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인데, 차 안은 바로 뭐예요? 미혹한 중생의 세계고, 피안은 뭐 이상적 세계인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럼 차 안과 피안이 어디에 있느냐? 심미적 차안이요, 심오적 피안이요, 심사적 차안, 심정적 피안이라고 했어. 마음이 어리석고 미혹하면 이것이 이언덕이고, 마음을 깨달으면 저언덕이고, 마음이 삿되면 이언덕이고, 마음이 바르면 저언덕이요. 그러면 실제로 저언덕에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한 마음만 탁
뒤집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 마라 미마라 마라 몰제네 헤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라 미마라 나쁜 거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바라는 마음 이걸 해당 뭐예요? 뒤집어 엎으면 다 쏟아져. 그래서 마라 미마라 뒤집어 엎었다 안 마라 다시 똑바로 세우면 닦아내서 세우면 말끔해진단 말이에요. 한 생각을 바꾸면 돼. 정안 바꿔지면 어떻게 돼요? 이불 깔아놓고 제주 안 바퀴 돌아. 그럼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도피한즉 바람일단은 결국 꿈을 깨고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자신의 실상을 올바로 관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신을 올바로 관조하는 것, 바라보고 밝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편안함과 안락함이 항상 깃든 곳, 우리가 꿈꾸는 극락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피한 바람일다예요. 그런데 바람일다는 전덕에 이르는데 이 전덕엔 뭘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 전덕에 무슨 배를 타고 가야 돼? 반야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반야선이 뭐예요? 무슨 지혜? 육바람이요.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그래서 육바라밀이요. 전덕에 가는 데는 뭐예요? 여섯 가지가 필요해. 여섯 가지 배가. 그 여섯 가지 배가 뭐예요? 포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야. 그럼 그 여섯 가지 배는 뭐예요? 결국 알고 보니까 눈기 코효 몸뜻을 다스려서 눈기 코효 뜻으로서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눈기 코효 몸뜻으로 인해서 탐진치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지로 만들어 놔야 여섯 가지로 바람일다 전덕에 이르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바라밀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다의 생에 이제 배우지만 바로 부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몇 바라밀을 했어요? 십바라밀을 했단 말이야. 응? 십바라밀을. 근데 우리는 십바라밀은 못해도 적어도 뭐예요? 육바라밀은 해야 되지. 육바라밀을 해야 전덕에 가는 거예요.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라라고 해서 보시 많이 하고 뭐 지게 계율 잘 지키고 뭐잘 참고 이게 아니요. 눈기 코요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고 눈기 코요 몸뜻에 의한 작용의 흔들림이 하나도 없는 여여한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야 어떻게 돼? 올라가. 왜? 괴로운 마음이면 차 아니고 열반된 마음이면 피 아니니까 결국 실제로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내한 생각만 뭐예요? 딱 뒤바꿔 놓으면 제주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뭐예요? 나는 피 안에 가 있는 기여. 정 제주 돌기가 뭐 하면 이렇게 수그려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 세상을 거꾸로 한번 봐봐. 내가 세상에 지금 없을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사실은 행복이거든. 나가 날마다 좋은 날, 뭐 수행일기 쓰면은 힘들지만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힘든 자체를 행복해하고 하는 게 아니야. 나의 생각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가 출가할 때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네 번이나 내가 나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버리고 출가를 했어. 그때서부터는 나가 없어. 그럼 내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지금 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고 세상엔 없어야 될 사람인데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하나만 해도 뭐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든 일 겪으면 힘든 일이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살아있으니 이런 것도 겪지. 내가 죽었으면 이런 거 겪을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일이 나에겐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랑이나 자식이 애를 먹여.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애매기는 자체 하나만 해도 뭐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제발 내 옆에서 애좀 먹여주세요. 애좀 먹여주세요. 이럴 날이 와. 그 미리 생각해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바가지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운지, 남편 툰방 주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욕하는 목소리까지 그리워할 수 있는 날들이 머지않았어. 지금부터 알아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심경이야. 반야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 심장과 같이 핵심적인 진수만을 요약을 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공의 도리를 밝히고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는 이치를 밝힌 경전이야. 그래서 공이다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뭐예요? 본래는 없어야 할 건데 있는 자체 하나만 해도 어떻게 돼요? 행복하다는 거. 본래는 뭐예요? 다 공한 것이 원칙이다. 신랑도 공이요, 자식도 공이요, 돈도 공이요, 물질명예 권력도 다 공이야.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이야. 반야. 이 반야를 핵심적으로 해설하는 거야. 자,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 고해. 자, 요 글귀가 부처님 21년 동안 627품에 대해 설한 것을 핵심적으로 줄이고 줄여가지고 해놓은 거야. 근데 요것도 함축을 시킨다면 결국 뭐예요? 조견온 개공도 일체 고해. 조견온 개공도 일체 고해. 바로 뭐예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깊은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실천할 때에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느니라.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색도 공하고 수도 공하고 상도 공하고 행도 공하고 식도 공하고 이 공한 이치를 보았기 때문에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느니라. 자,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이 애를 먹이고 자식이 애를 먹인다. 그러면 신랑이 본래 없고 자식이 본래 없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면 사고가 나서 잘못됐을 텐데 지금 이 다라고 한다면 애를 먹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돼요? 다 감사함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신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들 노다지 그러면 안 살았을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여서 그렇지. 그러면 신랑이나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느낀 것이 더 많은가, 고통을 느낀 것이 더 많은가, 컴퓨터 저울을 갖다가 한번 저울질을 해봐. 고통을 느낀 게더 많아요? 행복을 느낀 게더 많아? 가만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삶을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자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변에 그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나 그러한 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살아갈 이유나 존재감마저도 잃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랑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하다라고 하는 건 거꾸로 놓고 보면 뭐예요? 더 많은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이 와. 근데 신랑이 화내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그 자체도 알고 보면 본래는 공이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나한테 행복을 주기도 해. 그 하나하나의 부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야. 본래는 공하기 때문에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돌아가니까 어느 한 부분에 매이지 말아라는 얘기. 왜? 본래는 뭐예요? 없어야 됐고 없을 사람이고 없어지는 사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것이다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형상, 물질,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명예, 재물, 집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본래 공이었어요. 또 공으로 돌아가. 그렇다라고 하면 일체 그로 인해서 형성된 번뇌는 뭐예요? 번뇌가 아니에요. 본래는 그 번뇌가 되고 좋고 나쁨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의 장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에서 관자재는 누구냐? 관자재. 바로 아바로키테 이스바라예요. 아바로키테는 뭐예요? 관하다. 올바로 관할 줄 알아. 이스바라는 뭐예요? 올바로 자제할 줄 알아.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뭐예요?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바로 키데야. 또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 자기 자신을 뭐예요? 자제할 줄을 알아. 그래서 이스바라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관하고 자기 자신을 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자제할 줄 알면 그가 바로 뭐예요? 관 자제보살이야. 그럼 그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 자제보살한테 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석일봉 스님, 석일봉 스님 밤새도록 하면 석일봉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책다 여러분들 빼갈 수 있어 없어? 그럼 허당이요, 안 허당이요? 근데 왜 밤새도록 관세음 약사 이러고 다녀? 잠이나 자지. 하나도 못 배우는데 뭐하러 그러고 다녀? 바로 아바로키데이스바라. 세상을 바르게 관하고 자제하는 능력을 깨우친 자가 관자제니까 그에게 빌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뭐요? 그런 지혜로, 그런 세상을 관하는 여건으로 뭐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배워야지.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인격자, 지혜의 완성자, 몸도 마음도 텅 비우면 일체 고난과 불행과 문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한 자, 결국 고난과 불행의 문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관음은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의 반야의 실상으로, 반야의 삶으로 모든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한 자야.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고통이나 어려운 문제를 뭐예요? 관세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도 터득을 해서 내 앞, 앞에 펼쳐져 있는 걱정, 근심, 고통, 탐진치의 어려움을 모여 극복해 나가는 여건으로 만들어야 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비는 게 방편이 아니야. 내가 그걸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기 위한 방법, 이걸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온이 다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 고통과 액난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 자, 천수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뭐를 터득했어요? 자비이사를 터득했어. 그래서 사무량심. 사서법을 터득했어. 사서법을 썼어.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뭐여?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했어.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 왕진원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미묘한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이치를 터득하겠나이다 해서 옴마니 파드메 후미야. 옴 반드시 마니 마음 진주 보석과 같은 마음 파드메 연꽃 훔 이루다. 관세음보살이 지니고 있는 청정함을 나도 깨우치겠나이다. 청정은 뭐예요? 텅텅 빈게 청정이에요.
본성이요, 공이요. 그래서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한 자가 관세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음 보살님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전덕에 올라갈 때에 오니공한 이치를 얻어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뭐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가겠다라고 하는 가르침, 깨우침을 여기에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참 재밌어지는데 시간이 다 됐어. 잡장들 하시고요. 간타문능방선 도요 자시는 필요학경이 니라나 아끼고 탐하는 마음이 착한 길을 막고 자비로 보시하는 행위 반드시 악한 길을 막느니라. 자비로 보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무슨 돈으로 하고 물건을 사서 하고 이런 것만 보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뭐 웃는 얼굴에 침 뱉느냐 이러지 않아요. 속상한 일이 있고 설령 남편이나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빵긋빵긋 웃어주면 이게 자비로 보시하는 기요. 화난다고 해서 어이구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이게 자비로 보시하는 기요. 아끼고 탐한다는 것은 공덕을 바라고 조건을 바라고 손익 계산을 해서 이득을 바라고 이게 다 탐욕심이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탐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자비보시를 한다라고 하면 항상 좋은 일이 형성이 된다. 편안함이 형성이 된다. 그런 삶 사시고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84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